안녕하세요. 작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배워볼 건데요. 마스크에는 클리핑 마스크와 레이어 마스크가 있는데 오늘은 클리핑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란 어떤 모양을 이용해서 그 모양 영역만 보이도록 마스크를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알면 포토샵 작업을 좀 더 빠르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탕을 더블 클릭하거나 컨트롤 O를 눌러 채널 아트용 견본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강좌를 보시면서 직접 작업해 보시면 채널 아트를 만들 수 있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TV 화면, 데스크탑 화면, 타블렛 화면, 그 다음 모바일 화면이 있습니다. 모바일 화면을 중심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R 눌러서 자를 꺼내신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쳐주겠습니다. 컨트롤 O를 눌러서 001번을 이쪽 화면으로 끌어오겠습니다. 오케이. 컨트롤 T를 눌러서 가장자리 모서리를 잡으시고 옵션 Shift를 누르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거든요. 엔터키 눌러주시고요. 배경으로 쓸 거라 배경을 좀 블러 처리를 하겠습니다. 필터에서 블러, 가우션 블러, 지난번에 배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색감만 남을 정도로 흐려주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배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어 창의 하단에 보면 레이어 그림 있어요. 레이어 그림을 클릭해서 레이어 한 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배경 위에 2번, 레이어 2번이 생성되었고요. 툴박스에서 붓을 클릭하겠습니다. 위에 옵션 창에서 브러쉬 크기와 모양을 선택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반드시 2번 레이어에 놓으셔야 해요. 붓터치 식으로 마음대로 그려주시겠습니다. 반드시 모바일 창까지 그리셔야 해요. 그 다음에 2번 레이어가 있고 두 번째 가지고 왔던 꽃 001번을 다시 한번 끌어오겠습니다. 붓터치 위에 꽃그림이 마스크가 되는 거죠. 마스크를 씌우는 거라서 여기에서 레이어 3번 꽃그림 위에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클리핑 마스크라는 게 중간쯤에 있어요. 클릭. 보이시나요? 아까 붓터치한 부분 위로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이렇게요. 컨트롤 T를 해서 적당히 맞춰주세요. 바탕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컨트롤 U, 라인 리스트 다운시켜주겠습니다. 원하는 색상으로 만져주시면 돼요. 그림을 적당히 맞춰주세요. 맞춰주시고 지금 이런 부분이 별로 안 이쁘다 싶으면은 레이어 창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씌우기 위해 만들어 놓은 붓터치 위에 놓으시고 살짝 지우겠습니다. 위에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T자에 놓으시고요. 캐릭터 창에서 글자 색상은 마음에 드는 꽃을 콕 찍어서 오케이 하시고 들꽃 가든 이렇게 써볼까요? 서체 바꿔주겠습니다. 자간을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글씨가 눈에 안 띄는 것 같으면 레이어 창에서 FX 그림자를 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모바일 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만큼이.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저장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채널 아트를 만들어 볼까요? 컨트롤 O를 눌러서 견본을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컨트롤 R 눌러서 자를 꺼내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줍니다. 모바일 안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배경사진 다시 가져오시고요.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끌어오시고요. 끌어오셔도 되고 컨트롤 C, V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필터의 블러에서 가우션 블러 아까 했던 게 남아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로 하실 때는 대부분의 처음에 했던 블러가 필터 윗부분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걸 그냥 클릭하셔도 돼요.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셔도 되고요. 보통은 저는 아마 컨트롤 시프트 F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아마 컨트롤 F만 누르셔도 아마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U를 눌러서 색상을 조금 변경해 주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까요? 이번에 클린핑 마스크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모 박스, 윗부분에 보면 활성화 창 있죠? 활성화 박스.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위에 박스를 하나 그려줍니다. 모바일 창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상 창을 클릭하면은 여기 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창에 있는 색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니면 옵션 딜리트 하셔도 돼요. 활성화 창을 풀어주시고요. 컨트롤 D로 다시 이동 툴에 놓고 여기서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끌어주겠습니다. 복사가 되죠? 이렇게 복사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레이어를 내리셔서 이렇게 레이어 창에다 갖다 대면서 복사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다시 이렇게 끌어오시면 되죠? 간격이 안 맞아요. 간격이 안 맞을 때는 이거 전체 클릭하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전체 클릭하신 다음에 위에 윈도우 창에 보면은 얼레인이 있어요. 위로 정렬, 가로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 뭐 아래 정렬, 좌 정렬, 우 정렬, 그 다음에 간격 일정하게 뭐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세로 부분에서 간격이 일정해야 되니까 이거를 클릭할게요. 클릭. 변하면서 간격이 일정해졌죠? 이 얼레인 창은 레이어에 얼레인이라고 있습니다. 창이 안 떴을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3개 잡아서 가운데에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모 박스 하나하나에 다른 그림을 넣어주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로요. 002번을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끌어다 놓으셔도 되고 컨트롤 AC 그러니까 카피 여기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왜 이렇게 됐냐면 1번 레이어 위에 있으니까 1번 레이어보단 위에 있고 두 번째 거보단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이동해서 레이어 2번에 놓고 클리핑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어디에 대한 클리핑 마스크냐면 레이어 1번에 대한 클리핑 마스크예요.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창 놓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O에서 3번 가져오겠습니다. 줄이신 다음에 다시 레이어 3번을 1번에 대한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 씌워주시고 또 이렇게 됐죠? 그럼 세 번째 레이어에 놓고 다시 사진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끌어오셔도 되고 카피 복사하셔도 돼요. 이렇게 끌어오셔도 된다는 거죠.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됐죠? 만일에 배경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다른 걸로 바꾸셔도 돼요. 한번 바꿔볼까요? 배경에다 놓고 4번으로 해볼까요? 4번 끌어와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크기 적당히 맞추신 다음에 이번에는 오퍼시티 여기에서 톤 다운 시켜보겠습니다. 톤 다운 이렇게 그러면 지금 배경색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톤 다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100%의 색상이 채워졌다가 28% 정도로 낮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투명하게 되는 거죠. 투명하게. 끝까지 내리면 색이 없어지는 거고요. 색상이 살짝 올라오게 해서 배경색도 살아있고 사진도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여기다가 T자에다 놓고 들꽃 농장 해볼까요? 농장? 그런데 레이어에서 보시면 들꽃 농장이 한참 아래로 내려와서 글자가 안 보이죠? 그럴 때는 위로 끌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위로 올라갔죠? 모바일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다시 한번 캐릭터에서 글자 간격을 좀 더 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다음 글자가 너무 안 보이니까 레이어에서 글자에 놓으시고 FX 스트로크 좀 주겠습니다. 다시 레이어 창에서 밑에 클리핑 마스크를 씌우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박스들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퍼시티 100%로 되어 있는 걸 조금 다운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꽃농장 글씨가 잘 보이도록 채널 아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댓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일반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마스크를 배우시면 포토샵 합성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포토샵 사용이 훨씬 풍부해지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연습 많이 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